앞으로 이 줄기세포 시술이 여러 난치병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큰 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해줬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애니컴 메디컬 센터의 주정욱 수의사입니다.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줄기세포 치료를 가장 처음 접목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. 홍역 질환에 걸렸었던,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한 달 동안 살아갔던 시추 강아지가 있었어요. 이 강아지 보호자님이 저한테 이 아이를 처음에 데려오시고 어떻게 할까요? 라는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털어놓으셨었거든요. 그 보호자분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거듭 고민을 해보고 또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 과연 이 아이를 내가 치료할 수 있을까? 그 고민의 시작점이 줄기세포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 홍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아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서 그런 증상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질환이잖아요. 그 질환에서 어떻게 아기가 잘 견뎌냈는데,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한테는 틱이라는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. 결국 기대 수명도 짧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줄기세포라는 이 시술을 통해서 한번 아이에게 한번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. 진행을 했었는데 세상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.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줬었던 그 거대한 희망이라는 거,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 줄기세포 시술이 여러 난치병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큰 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해줬었습니다. 그리고 보호자분 역시 그 큰 기대를 같이 가지고 지금까지 4년을 달려왔었거든요.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가 지금은 잘 걷고, 그리고 문지방을 건너는 게 힘들었어서 그 밤토리 보호자님이 문지방만 넘었으면 좋겠다, 그리고 아기가 밥만 스스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. 지금은 아기가 똥도 알아서 먹고, 그리고 똥도 좀 더러우니까 지금 피해 다니기도 하고, 밥 먹는 거, 뛰어다니는 거, 그리고 저희가 또 몇 개월 전에는 과연 이 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수술을 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수컷 중성화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스케일링까지도 다 잘했거든요.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저에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, 또 난치병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아이들을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저한테 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진행이 되었었고, 그리고 시술하는 아이들마다 효과가 있을 때도 되게 많았지만 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때마다 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이 아이가 저한테 계속적으로 북돋아 줬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이 시술을 잘 이어왔던 것 같고, 이 병원을 통해서도 또 우리 밤토리를 통해서도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청하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 요거는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, 혹은 듣고 싶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Q&A 시간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